어떻게 보면 우리 신세돈의 대주가 너 사람에 있어서 구서수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려고 하는 형국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네.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입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너무 오지랖 피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셔요? 네. 그런데 우리의 신세돈의 대주가 사실은 너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덕이 없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인간의 풍파가 많고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덕이 없고 너도 고생을 무척이도 많이 하고 살아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의 덕 없이 외로운 사주가 지니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외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주가 아니신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부모님이 있어도 부모님의 덕이 없어. 그런 건 모르겠어. 그럼 제가 도움을 받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잘? 그 도움을 받고 싶어서 도움이 덕이 이런 게 아니라 부모의 자리가 외로움이 다 사랑을 다 받지 못했다고. 아, 네,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알아?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을 때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 부모님은 다 살아계셔요? 아니요. 어머니만 계시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따로 또 이제 가셨죠. 재혼을 하시고. 네, 재혼을 하셨죠. 아버지랑은 사별을 하셨고.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저 태어나고 나서 100일 안 돼서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사랑 못 받고 자랐다는 거야. 그런데 부모의 덕이 있겠네.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 누가 할머니가 키워줬어? 네, 저희 외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요? 외할머니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본인은 무척이도 이뻐한다. 네, 맞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손이 아니라 자식같이 생각했대. 네, 네 맞아요. 땅에 내려온 것 내려놓기도 안쓰럽고 네. 불쌍했다고 그러네. 네, 맞아요. 그 할머니가 아유 살아 생전에 어떻게 보면은 네 어머니 욕도 무척이도 많이 했다. 네.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저한테 보여주기 싫다고 해서 비밀로 하셨어요. 그치. 네. 근데 그게 마음이 네가 얹혀 있구나. 네네네. 한이 맺혔어. 네네. 아유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그쵸. 내가 이렇게 커서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누구 덕분에 잘 컸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구나. 그게 너가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 그러니 안 그러니? 맞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니, 어떻게 보면은 너를 자식처럼 무척이도 생각을 했다. 너만 보면 눈물을 흘렀다고 그래. 네. 그걸 알고 있니?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에이. 네 할머니 잘 빌어줘라.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할머니가 너를 위해 공을 많이 두드렸어.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절간에서도 무척이도 빌었다.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어. 그것도 알고 있어? 네. 근데 그거 왜 빌었냐면은 안쓰러운 자식을 위해서도 빌고 너를 위해서 무척이도 빌었다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할머니를 많이도 빌어주고 그래야지 팔은 안으로 굳는다고 너를 무척이도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뻐했기 때문에 너를 무척이도 도와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네. 그러는 사주야.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범아 너 혈압 좀 조심해야 되겠다. 혈압 같은 거 없어 아직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제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좀 그런 답답함은 좀 느끼죠. 혈압 관리 잘해. 네. 이 너는 어쨌든 간에 이 사주는 내가 피로소 문제가 있는 생기라는 수야. 그러니까 혈압, 당뇨 이런 거 조절 잘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네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결혼은 언제 했어요? 결혼은 10년 전에 했습니다. 10년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서로 간에 많이 부딪혀. 아니야? 아니요. 많이 좀 다툽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 아범이 일부 조사 못하라는 사주다. 어?
내가 어디엔가에 틀에 박혀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가정이 있어도 가정에 뿌리 내려서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리고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는 내가 표현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걸로 인해서 너네 가정이 시끄럽고 무척이도 싸웠다고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해가 자꾸 생긴다고.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오해로.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은 왜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하니까 지금 내가 우리 기주 와이프 사주는 안 넣었어요. 네. 근데 와이프도 무척이도 세다. 화가 나면은 뭐 너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두는구나. 그러니 안 그러니?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여기 와서도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되니 아유 답답하다. 예, 남자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보고 살아. 예, 눈치 보지 말어. 아, 네. 어렸을 때부터 너가 눈치를 봐가지고 그게 몸에 배인 거야. 네네. 어? 네. 아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대주가 원래는 너 일부종사 못하라는 사주가 지났기 때문에 내가 한 가정을 끌어가고 살아갈 적에 눈초기도 힘들 거야. 편안하지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항상 외톨인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어디에 기댈데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혼자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탄신을 하고. 예, 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너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너 마음은 무척이도 여리다. 항상 사랑에 굶주려서 나만 바라봐주기로 원하고 그러니 안 그러니? 그리고 아유 어디에 이렇게 내 마음 하나 편안하게 얘기할 데가 없니? 그게 제일 안쓰러워.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한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을 듣기가 왜 이렇게 어렵니, 대주야? 울지 말어. 왜 이렇게 울어. 아, 통치는 산만해가지고 여기 휴지 있어. 예. 대주야, 울고 싶으면 울어. 언제 또 이렇게 울어보겠니? 어디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가정이 있다고 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어깨에 짐은 무거워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 우리 대주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자랑할 곳이 없다. 그게 마음이 제일 아프구나. 대주야, 모든 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 원망하면서 살아가지 말어. 네. 내 부모 원망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내 팔자 원망하면서 살아가지 말어라. 그게 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구나. 에휴, 그래도 우리의 대주 그래도 너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세무 공무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자리에 얻기까지도 무척이도 고생했다. 네, 고민도 많이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좀 비슷한 직군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이제 자식도 있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봐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운 좋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마디 할게 직성이 안 맞아. 네. 그래서 솔직히 좀 물어보려고 왔어. 직성이 안 맞아. 아범아 너는 내가 말할게. 너의 사주는 공무원은 맞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냐? 경찰을 한다든지 뭔 말인지 알아? 네네. 아니면은 그 뭐야 경호원? 네. 그런 걸 한다든지. 아. 막 돌아다니거나 이제 그런 거. 군인을 해먹는다든지. 그래서 부서도 있는데 이제 부서도 이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제 내근직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지금 부서를 이동을 이제 내년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고. 이 일을 안 하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범이? 차라리 뭐 정확한 건 생각한 적은 없는데 좀 사람 만나는 직업 같은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람 만나는 직업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서비스 이런 거? 네, 뭐 약간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약간 좀 보험 설계사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막 사람들도 대우하고 아니면 뭐 이제 펀드 매니저나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원래 제가 여기 다니기 전에 제가 신한이라는 그런 데를 금융권을 다니다 보니까 좀 알고 있는 상식도 있어서 그게 좀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그 보험을 한다고 해서 은행권에서 움직이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마 제가 하게 되게 되면 은행보다는 거의 투자 쪽으로 뭐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증권 뭐 이제 그런 데 있잖아요. 투자증권 그런 데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런. 근데 지금 있는데 그냥 잘 버텨.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옮기면서 사람이랑 이렇게 이렇게 만나고 네네. 내 사주가 그래서 막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우리 신씨에도 내 대주는 네. 뭐가 문제냐면 항상 내가 까딱 잘못하면은 구설 입설에 휘말릴 거야. 아 구설수.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나요? 본인 사주가 그래.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참견을 많이 하면 안 돼. 와이프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오히려 듣지 말라고.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본인이 옮겨서 차라리 이 사주는요 군인이나 경호원이나 이런 걸로 간다고 하면은 내가 막지는 않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본인은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 나이가 이제 쓸 수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그거는 이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여기에 버텨. 왜?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라의 관록을 먹어서 내 사주를 그나마 눌러서 살아가는 게 나아. 이해하셨죠? 네, 무슨 말씀이죠? 그럼 차라리 내가 무슨 뭐 대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을 만나서 은행권에서 그런 분야가 틀리잖아. 은행권에서도 네네, 네네. 차라리 대출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걸로 움직이는 건 나쁘진 않아.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무슨 보험을 한다든지 뭐라 투자 이런 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서로 옮기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여기에서 아예 나와서 동떨어져서 내가 새롭게 무슨 보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눌러서 내가 가다가 부서가 바뀔 일이 있고 그게 있으면 그거는 바꿔도 돼. 아, 네네. 아무래도 그걸로 신청을 해놨어요. 어떤 네, 걸로? 좀 움직이는 쪽으로. 징수 이제 막 뉴스에 나오면 막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좀 팀을 이제 좀 글로 잘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가봐라. 왜 그러면은 본인은 그래도 갈라고 먹고 그러지 않으면 구설에 힙설에 나중에는 관제까지 물려야 되는 사주니까 내가 여기에 직장에 내가 공모를 하면서 갈라고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내 사주를 눌러 그러는 게 제일 좋아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나는 이제 해준 말 다 해서 뭐가 궁금해서 왔어. 지금 뭐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 반려자 와이프랑 저랑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안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대주야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본인 기주 와이프 사주로 놓지는 않았어. 네. 그렇지만은 서로 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면은 너네가 신다툼이 무척에도 있어. 신의 다툼. 아 모신 이제 그. 조상주 이런 신의 다툼이 있어. 그만은 조상의 합의도 아직 안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한 걸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아버마 너는 일부 종사 못하라는 사주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이끌고 나갈 적에 그걸 지키는 게 무척이도 힘들다. 제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주랑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헤어질까 말까 너 가슴에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 아니야. 그것도 노 코멘트니. 근데 아유 너 보면은 무척이도 안쓰러워. 누가 보면 너가 그렇게 고생하고 가슴에 한이 많아서 산줄 알겠니? 덩치는 크고 그러니 안 그러니? 그렇죠. 근데 가슴에 한이 많고 비수가 무척이도 좀 답답할 때가 많죠. 많구나. 어디에 내 가슴을 그냥 편안하게 하소연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제일 속상한 건 누구한테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노력을 하는데 누구한테 잘했어, 고생했다. 이 말을 왜 이렇게 듣기가 어렵니? 그렇죠. 그 의사가 말씀하신 데 눈물이 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하는데 진심 어린 말보다는 그냥 그 한마디를 내 편. 네. 근데 그걸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편이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부부여서 그런지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외롭죠. 우리 대주가 어쨌든 간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대주야, 아휴,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니? 너가 말안 하고 잘 살아가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는 게이 세상 삶이야. 근데 들어와서 너무 안쓰러워. 가슴에 맺힌 게 너무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냥 편안한 가족만 있었던 게 너무나 꿈이고 아픔이고 그런 내가 없는 게 그러니 안 그러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주가 너도 이 사주면은 어디서 빌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주가 분명해. 그리고 이렇게 육천전환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면서 너의 가슴에 뭐가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도 너의 그냥 하소연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우리 대주도 혼자서 그렇게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지 말고 이런 신당에 들어가서 문고리 잡고 잘 빌면서 너를 의지할 곳을 하나를 찾아라. 그게 너가 살 길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습니다. 네, 더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없습니다. 뭐더 이상 말하면은 네. 알겠어요. 나중에 또 나중에 연락 주세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